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국어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모두의 마법사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시골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시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도로시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에 넘어 있는 세상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 이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거센 회오리 바람 불어왔어요. 마침 집은 도로시와 토토만 있었지요. 덜컹덜컹 거의 집이 흔들리더니 집이 흔들리더니 회오리 바람이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콩 소리를 내면 도로시의 집이 콩 소리를 내면 도로시의 집이 떨어졌어요. 도로시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섰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꽃갈 모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난쟁이 나러 난다. 우리 괴롭히는 나쁜 마녀를 없애줘서 고맙다. 도로시는 집 밑으로 삐뚤 나온 마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즈의 마법사에게 물어보려. 이 돌길을 따라가면 속에 남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죽은 마녀의 유골을 돌수에게 주었어요. 유리구두를 신고 갈 거라.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도로시 토토가 옥수수밥을 지나갈 때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어디 가니? 오즈의 마법사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스프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 마법사이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달라고 부탁해 하고 싶어.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토토가 숲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숲 가운데에 양철 나무꾼이 하고 있어요. 안녕, 어디 가니? 오즈의 마법사를 언니 어디 가니? 어제 마법사를 만나러 가. 마법사라고? 그럼 나도 데려가줘. 나는 양철 로봇을 만들어줘서 가슴이 텅 비어있단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얼마를 더 걷자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토토가 멍멍 짖으며 덤벼들자 사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강아지야, 짖지 마. 겁쟁이 사자라고. 울지 마, 사자야. 우리와 함께 가자. 오즈 마법사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디어 오즈 마법사 성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즈 마법사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나는 너희가 왜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너희가 사쪽 마녀 빗자루를 가져오면 도와주지.
성 밖으로 나와 온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 열차 나무꾼이 도로시에 달렸어요. 너무 슬프게 슬퍼하지 마. 도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하던 허수아비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친 거야. 빚을 또 구할 수 있고 도로시도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마녀가 산의 성으로 달려갔어요. 마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날개를 달린 원숭이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당장 가서 도로시를 잡아 오너라. 원숭이들이 진짜 사자가 용감하게 맞서었어요. 하지만 원래 버티지 못했어요. 도로시가 친구들과 원숭이들에게 다짜고짜 마녀에게로 갔어요. 당신이 가진 빗자루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해요. 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마녀가 도로시에게 에게 달려들었어요. 옹겹겹겹 도로시가 요새 신발을 벗어서 마녀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마녀는 펑 소리와 함께 가족까지 사라졌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법사에게 갔어요. 이젠 약속대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단다. 여튼 남고 슬퍼하는 도로시를 따뜻한 마음을 위해 주었지? 허수아비의 마녀와 싸울 좋은 방법을 생각했고, 사자는 아주 용감하게 원숭이를 맞아 싸웠구나. 그 말을 들은 친구들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가 나왔어요. 나는 마법사가 아니란다.
동선을 찾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날아왔지. 이젠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같이 가겠니? 가짜 마법사는 커다란 풍선을 타고 도로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도로시가 풍선을 타려고 할때 그만 풍선을 묶었던 줄이 또 끊어졌어요. 풍선을 가짜 마법사 3만 세운 채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말았죠. 아저씨 기다려요. 나도 갈래요. 도로시가 음을 터뜨리고 도로시가 얼음을 터뜨리다 꽃갈 모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도로시야, 내가 시난 요새 고대를 뒤꿈치 세번 쳐보렴. 도로시가 막 구두 뒤 꼭지를 세번 부딪치자 몸이 하늘로 동시에 떠올랐어요. 도로시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또 토토와 함께 그리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끝났네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봐요. 안녕!